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 박사마을 산촌마을 기농기촌 주택부지입니다. 저는 주택부지도 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땅은 바로 보이는 벼경작지 로 활용하고 있는 땅인데요. 앞에 뷰가 정말 좋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한옥은 완정고태 한옥입니다. 나중에 전원주택을 지으면 지붕만 한옥식으로 기아 살짝 올리면 됩니다. 건축 행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리 땅 위치 어디 있노?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 박사마을이라 하는 곳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고택이 완정고택입니다. 완정고택 뒤편에 있는 참한 땅인데요. 뷰가 정말 좋습니다. 예전에는 기아집이 정말 많았는 것 같아요. 자, 저 앞에 지금 나무가 크게 서가 있잖아요. 저까지는 지금 상수도가 들어와 있어요. 저기서부터 우리 땅까지 약 길이가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현재 우리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파는 금액하고 상수도를 연결해서 상수도를 인입하는 비용하고 서로 맞춰보고 어느 게 저렴하겠노
보고 지하수를 받은 상수들 인해 받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땅하고 도로 사이에 구구공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물을 완공했을 때 하수도 배관은 이쪽으로 공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락을 싱그린지 꽤 됐는 것 같다. 지금 벼가 땅 냄새를 맡았어요. 시퍼러지잖아 지금. 머내기 한지 오래됐는가 봐요. 감으로 나눈 게 저 밑에서 지하수를 땡겨서 논에 물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곳의 부지 면적은 535평입니다. 지역은 보존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다 전용을 받았을 때 100평을 지을 수 있고요. 지목은 답입니다. 그리고 저쪽 뷰가 보이는 뷰가 좋은 저곳이 동남향입니다. 동남향으로 건물을 안칠 수가 있습니다. 전신주가 지나가기 때문에 전기 인입 가능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수 파는 비용, 상수도 인입하는 비용 서로 맞춰보고 어느 게 저렴하겠노 생각해 보시고 상수도 여튼 지하수를 파든 그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땅이 드러쳐 가지고 뷰는 좋습니다. 저 월곡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논두렁을 타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들어갈수록 폭이 좁아지고 나올수록 폭이 넓습니다. 총 길이가 약 90m 정도 되고요. 제일 넓은 폭이 약 30m 정도 됩니다. 폭이 넓지요. 뒤에는 산들이 이제 둘러싸여 있어서 도처에 계신 분들이 이곳에 산나물 뜯으러 많이 들어오십니다. 산골 청정지역이고요. 보여문이 없습니다. 뷰가 좋다. 자, 우리 딱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땅 꼬랑지까지 들어왔습니다. 깨우리가, 토종 깨우리가 많다. 자, 우리 땅 끝까지 돌았습니다. 여기가 성산이시 집성촌인가 그럴 겁니다. 성산이시 집성촌이다. 자,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따로 축대공사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토 작업도 할 필요가 없겠다. 나중에 저쪽 부분에 이제 기초공사를 해서 건물을 안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동네 땅이 귀해요. 이렇게 좋은 땅은 잘 안 나오는데 오늘 멋진 땅이 하나 톡 튀어나왔습니다. 논두렁 관리도 잘했대. 잘못 발랐더만 뚝이 무너질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자, 이곳에서부터 성주 읍내까지 한 15분 정도 소요되고요. 대구 성서 계대 기준 한 45분 정도 하면은 대구까지 들어갑니다. 자, 3m 포장도를 접해 있고요. 내미꾼 큰 차도 본 땅까지 충분하게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밑에는 이제 월곡 저수지인데요. 잉어, 향어, 붕어 많습니다. 낚시도 즐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등산로도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쪽 방향으로 건물 지시면 됩니다. 동남향으로 건물을 안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지하수 파는 비용하고 저 앞에까지 지금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데요. 약 상수도 갈로에서 우리 땅까지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수도 인입하는 비용, 지하수 파는 비용 서로 한번 맞춰보고 어느 게 저렴하겠노? 그건 소비자가 판단해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초점면 월곡리에 있는 참한 땅, 기촌주택부지, 전원주택부지 할 만한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